오늘 공식 선거운동일인데요. 법상 제가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도 쓸 수가 없고 스피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거리 연설을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자분들과의 문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제가 짧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여기 오신 기자분들의 질문에 한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부터 시작,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에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대구, 지금 대전을 왔습니다. 대전에서 좀 뒤에 보시면 저희 그 조혁신당 버스가 뒤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저 버스,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조혁신당의 후보와 당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고요. 내일부터 저 버스가 전국을 돌면서 홍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리에서 저 뒤에 있는 버스를 보시면 많이 응원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대전 경우에 있어서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대전, 이 충청도 지역인데 이 가장 중심을 쥐고 있는 대전시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좀 딱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뭐 중심적인 도시지만 과학기술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카이스트도 있고 많이 이제 과학 중심의 그 학교, 그다음에 산업이 모여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정말 최초로 R&D 예산을 잘랐습니다. 그 자른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휴게해서 그 고속도로 건이로드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 정말 의심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항의를 했더니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이건 안 된다라는 점을 4월 10일에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더 계속 연설을 하기, 연설이 되기 때문에 연설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고 제가 네.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해서 뻔뻔한 범죄자들이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 네. 네. 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개같이 한다고요? 네. 제가? 예.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개같이 한다?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 그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불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채 눈에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